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상대 선수가 첫 세트를 따냈습니다. 뭐 박민구 선수는 좀 공백이 있었던 선수고 이상대 선수는 꾸준하게 쳐왔었거든요. 이제 2세트 출발합니다. 믿을 건 이제 공격력이 폭발하는 그거밖에는 지금 없는 그 박명규 선수입니다. 어제 그 몰아치기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줬었는데요. 아, 근데 운도 좀 따라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네요. 팽팽한 그런 승부에서는 첫 세트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컨트롤 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뒤돌리기로 2세트 역시 먼저 앞서가는 이상대. 회전을 거의 뭐 역회전을 준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당점이었는데 거기서 빠른 속도로 각을 만들어내는 아주 감각적인 타법이 적중했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지금 눈에 들어오는 길이 없는 배치라 이런 배치예요. 뒤돌리기도 없고 앞돌리기를 구사하자니 너무 짧게 돌려야 되고. 그렇죠. 자, 길을 요리조리 살폈던 이상대. 뒤돌리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이상대 선수의 저렇게 박명규 선수의 기회입니다. 삐껴치기 득점. 아, 한점 풀어냈는데 다음 공이 바로 난감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건 거의 뭐 포지션 플레이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샷을 하는데 지금 그렇죠. 이목적 맞는 두께가 제일 안 좋은 두께 맞았어요. 그 많은 두께 중에 하필 이 두께에 맞은 거죠. 뒤돌리기도 어렵고 앞돌리기를 또 끌어쳐야 되는데 골치 아픈 배치죠. 이 골치 아픈 게 바로 이것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죠. 일단 한 점으로 물러나고 있는 박명규. 저 세트를 내주고 지금 약간 좀 꼬여가는 흐름의 박명규 선수죠. 자, 이 답답한 흐름을 풀어낼 수 있는 샷 하나가 필요한데요. 아주 멋진 샷이 성공되든가 아니면 어떤 기초적인 공들이 이어지면서 서너 점 이상의 그 장타가 나와야죠. 지금은 뭐 걸어치는 게 조금 더 수월해 보입니다. 이상대 선수의 3이닝. 잘 회전을 잘 걸었어요. 활용했습니다. 이런 걸어치기 지금 뭐 당점이 어느 정도 보였는데 오른쪽 회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많이 주면은 짧아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회전을 조금만 주면서 아주 적절한 당점 조절을 해서 맞춰낸 거죠. 그러네요. 저기서 회전이 더 먹었으면, 그렇죠. 오른쪽으로 일단 짧게 떨어지고 이목 족구에 오른쪽으로 짧게 빠져나가죠. 뱅크샷은 멋지게 풀어냈지만 다음 공은 만만치 않습니다. 돌리기 대회전. 자, 이게 근데 돌아 나오는 힘까지 있어야 되는 공이에요. 이 힘까지 있어야 됩니다. 자, 역시 좋은 배팅이 가능하네요. 선곡입니다. 저는 조금 약해 보여서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힘이 충분했네요. 두껍게 쳐서 지금 모양으로 이제 키스를 빼내는 건뭐 정석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까지 힘을 받았습니다. 뒤돌리기. 옆돌리기. 득점. 이번에는 그래도 좀 흐름을 탈수 있는 배치로 연결됐습니다. 자, 여기서 박명규 선수가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진공 괜찮아요. 진공의 오른쪽을 치는데 저 회전을 빼고 두툼한 두께로 쳐야지 또 흐름을 계속 이어 만들 수 있습니다. 옆돌리기. 조금 얇은 두께인데 이렇게 되면 흰공 위치가 이게 좋게 가진 않았어요. 일단 좀더 연속 득점. 두껍게 쳐서 흰 공도 같이 한 바퀴 돌아주는 아.
그런 두께와 강약 조절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수월했을 텐데. 근데 박명구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한 이 상대 빗겨치기. 네. 정확했습니다. 7대 4. 네. 뱅크샷 아니면 또 풀어내기 어렵겠는데요, 네. 상황이. 지금이 계속 왜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지는 박명규 선수인데요. 이제 공을 쉬운 공 받았죠. 네. 대회전 성공시켰습니다. 8대 4. 이상재 선수도 또 한 점 쳤지만 다음 공 연결하는데 조금은 네, 배치가 까다롭습니다. 네. 시원하게 대회전 공략은 잘해줬는데. 그렇습니다. 빨간 공이 조금 모호한 네, 그런 구석에 서 네.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만 회전이 살아있어야 돼요. 코너 쪽으로 가되 회전이 살아있습니다. 빗겨치기 네. 성공입니다. 이상대. 그러니까 이런 배치에서 어떻게 공략하는가 지금 이상대 선수가 아주 적확하게 보여준 네. 거예요. 내 공의 스핀을 살려서 투쿠션 쪽으로 진입시키고 투에서 쓰리 갈 땐 회전이 많이 먹고 짧아지거든요. 예. 네, 여기서 살아서 여기서 이제 급격히 쓰리를 꺾이고 이제 툭 하고 이제 생각적으로 안 되면 그렇죠. 샷으로 옮기기 어렵거든요. 그게 이제 대처 능력인데. 네. 자, 8이닝 한 점 만회하고 있는 박명규. 바로 갑니다. 뒤돌리기. 네, 무난하죠. 9대 6 석점차. 리버스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흰 공을 맞춰서. 아, 리버스보단 오, 성공입니다. 강력한 파워입니다. 네. 저기서 횡단이 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워낙에 내공하고 일목적고 거리도 멀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수직 가까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와, 공이 일목적구죠. 날아다니는 거 보십시오. 힘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스스로의 경기력에 좀 활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닝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조금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샷이었습니다. 10대 8. 빗겨치기. 좀 이제 짧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아, 짧아지고 있어요. 자, 갑니다. 오, 멋진 득점. 컨트롤입니다. 한 점 차로 따라붙는 박명규. 네, 빗겨치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브가 나기 때문에 원에서 투 갈 때 출발했던 것보다는 좀 짧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그 성질이 그대로 드러났죠. 자, 이번 이닝 연속 3득점으로 동점을 만드는 박명규. 네, 이번 세트에 처음 넣은 3점이죠. 그렇습니다. 앞돌리기를 뭐 왼쪽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흰 공이 가운데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빅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득점 안 됩니다. 아, 떨어뜨리네요. 성공입니다. 네. 연속 4득점 하이런을 만들고 있는 박명규 11대 10으로 역전했습니다. 7이닝에 9대5를 만든 상황에서 이상대 선수가 그 쓰리뱅크 아주 좋은 기회를 짧게 뺐거든요. 그렇죠. 그게 들어갔더라. 네, 각도 뒤돌리기. 만들어내죠. 확실히 이런 공 쳐낼 때 보면 이상대 선수의 그 스트로크 아주 힘있고 정확한 스트로크 좋습니다. 예. 다시 11대11 동점. 힘을 딱 알맞게 쓰고 있어요. 네.
공이 빠르게 가면서도 또 밀려가는 그 구질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그 중요한 그 타법 중에 하나인데 네. 이상재 선수가 아주 그걸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걸어치기보다 원뱅크 넣어치기가 좋죠. 오른쪽으로 빨간 공 맞추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아, 기스 살짝 났지만 말씀해 네. 주신 대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원뱅크 뭐 잘 친 거죠. 예. 13대 11로 앞서가는 이상대. 매우 어려운 배치입니다. 자, 신중한 샷인데요. 오, 잘 쳤어요. 득점입니다. 역시 뭐 세트를 가져가려면 뭔가 좀 어려운 문제 하나쯤은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정말 정교했습니다. 그렇죠. 원에서 투가 면을 곱게 처리할 줄 알았더니 아주 두툼하게 쳐서 네, 확실한 네, 세트 포인트 가져가네요. 이 세트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15대 11로 이상대 선수. 이번 세트는 좀 쉽진 않았는데 잘 풀어갔어요. 그렇죠. 두 선수가 저 실수를 좀 주고받았고 두 선수에게 모두에게 다 기회가 있었죠. 이번 네. 세트는. 근데 박명규 선수가 12이닝에 그 4점째 뒤돌리기 키스 낸 게 너무 아쉬운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세트 15대 8, 2세트 15대 11,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이상대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